딸이 예약한 식당을 들었을 때 무슨 기분이셨나요? 항상 사이코죠. 네? 항상 최고란 얘기예요. 일본어 알아요? 일본어 혹시? 아, 난 또 사이코라고. 이러고 해도 되나요? 최고라고요. 롯데월드 단지 주차장에 위층에 세웠어요. 기다렸다. 4층에 샬롯. 여기가 바로 몸중식과 샤롯데가 협업한 몽드샬롯. 여기 뮤지컬 소품들로 꾸며준다. 지금 상관없어도 되지? 에이, 상관없어. 총 6가지 디시.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이야기와 공간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통해서 꿈 같은 시간으로 안내해 드릴 몽드샬롯 스토리텔러 최현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뮤지컬계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작곡가 겸 기획자 스티븐 손드하임의 대표작 뮤지컬 스위니 코드입니다. 필요하신 게 있으신가요? 일단은 저희가 첫 번째 음식 3종 아뮤즈 부시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먹는 순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건데 가장 앞에 놓여져 있는 타르트가 백색 고기를 이용해서 만든 타르트인데 그거를 가장 먼저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우측에 있는 하얀 친구가 갑오징어 타다키입니다. 그거를 두 번째로. 그리고 이제 나머지 빨간색은 프로스트햄으로 감싼 코치즈 치즈인데 그거를 마지막으로 드신다면 이 음식의 깊은 맛을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분노한 토드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저희가 앞전에 불을 붙여보았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범한 이발사 벤자민 바커에서 복수의 화신 스위니 토드로 변모한 모습을 보면 어렸을 때 즐겨 읽었던 그리스 로마 신화의 복수의 신 네메시스가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네메시스의 한쪽 손에는 사과가 지어져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사과와 함께 당시 시민들에게 공포와 죽음의 대상과도 같았던 바다, 바다에서 자라난 해산물인 문어 같이 곁들여서 그리스식 문어 샐러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계란 노른자가 아니라 저희가 호박을 분자기법을 이용해서 겉에 단백질 막을 만들어 젤형식으로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더 맛있는 맛을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흰살 생선, 그리고 아스파라거스, 너색 감자, 꽈리 고추 이렇게 네 가지의 튀김을 준비해 봤고요. 들을 먹는 식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영국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영국에 한번 문화를 경험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 이 파이 한 가운데 이 무시무시한 칼을 꽂아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굉장히 이쁘게 나옵니다. 이를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면 아주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준비하게 되었고, 그 중에서는 굉장히 맛없는 파이로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토드도 그 브이로그를 마무리한 네 오늘의 식사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죠. 어, 식사는 네. 와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어 약간 색다른 근데 맛있었어요.